여객분에서 또 이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노선에 대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아직 마무리는 다안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합병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그렇죠. 내걸었고, 미국, EU, 일본, 중국의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 국가의 승인이 다 떨어져야지, 통합 항공사가 이제 출범을 하는 거고요. 타임라인으로 보면 한 그래도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요. 왜냐면은, 해외 항 경쟁 당국의 허가를 받고 PMI, 합병 후 인수 과정이 남아있다 보니까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통합 항공사 브랜드 로고를 보는 건한 2년 정도 뒤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 결합이 저는 항공산업을 크게 변화시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항공업 공식은 장거리는 FSC, 단거리는 LCC 딱 명확하게 나눠졌었죠. 근데 그게 이제 많이 희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결합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걸었는데 공정위에서 그래 너네 합병 승인해 주겠다. 하지만 조건 두 가지를 달았습니다. 첫 번째, 독과점 우려가 있는 장거리 노선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가지고 있는 노선을 LCC한테 분배를 해라. 그리고 분배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공정위인 내가 한번 이 가격이 독과점이 되는지, 항공권 가격을 너희들이 올리는지 지켜보겠다.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어쨌건 이제 LCC 입장에서는 그동안 중단거리 노선, 동남아 노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장거리 노선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이제 운수권을 배분을 해주니까요. 그렇게 되면 항공사 간 이제 손익계산이 조금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성공 공식인 중단거리 노선에서 운영의 효율성, 단거리 노선에서만 다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반대쪽에서 TA 항공은 우리가 LCC지만 장거리 노선까지 도전을 해보겠다. 유럽까지 가고 미국 서부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라고 조금 경영 방침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런, 환경 산업, 항공 산업의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건 티웨이 항공이다 보니까 저는 티웨이 항공 바이 의견 드리고 있고요. 제주항공은 이제 홀드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합병을 하면 독과점 이슈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보면 치열하게 경쟁을 했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적자를 봤고 대신에 소비자들은 뭐 조금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해외여행을 갈수 있었는데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결합하게 되면 실제로 독과점 이슈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선을 배분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뜨는 비행기는 뭐 제주항공이 됐든 아니면 진에어가 됐든 뭐 제주항공이 됐든 아니면 티웨이가 됐든 같은 국내 항공사끼리 나누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봤을 때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갔던 비행기가 북경을 갔다 돌아온다 아니면 파리를 갔다 돌아온다 이럴 때 그쪽에서 노선을 나눠야 할 때에는 우리 아시아나 갖고 있던 노선을 예를 들면 아시아나 갖고 있던 노선을 뭐 예를 들면 프랑스 그 항공기에 준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공정위에서도 이 조건부 승인을 달때 크게 화면이 아니라 문구를 달았는데, LCC들이 지금 장거리 여객기가 부족한 거 안다. 그러기 때문에 LCC들이 많이 투자를 해줘야지 우리들의 확실하게 정책이 영향을,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즉, 외국 항공사가 우리의 노선을 침범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LCC들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노선 진출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처음에는 티웨이 항공만 A330-300이라는 이제 장거리 여객기를 도입을 했는데, 플라이 강원이라든가 에어프레미아라든가 기타 LCC들도 많이 장거리 여객기를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외항사한테 뺏길 가능성은 제 생각에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나가는 거는 우리나라 결정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이거를 승인하려고 할 때, 그 조건을 걸 때, 자기 나라 항공사한테 유리한 조건을 걸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 조선사, 현대중공업이 그 대우조선을 합병하려고 그랬는데, 유럽에서 반대를 해서 못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은 없나요? 제가 뭐 조선 산업을 분석하는 건 아닌데, 조선사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업결합이 안 됐어요. 조금 결이 다른 게 이제 LNG 선 같은 경우는 하나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근데 항공산업의 독과점을 판단할 때에는 국내선, 국제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노선별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 독과점률을 따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뭐
보호를 하려고 하더라도 사실 노선 바이 노선으로 보면 데이터들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만약에 EU라던가 중국이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하면은 아니 이게 말이 되냐, 다른 항공사들은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사실 더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그런 걱정은 크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합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네. 또 항공 노선 배분에 있어서도 국가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네. 그 기존에 이제 대한항공하고 뭐 아시아나항공이 독점해왔던 장거리 노선은 이제 LCC가 들어오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TA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장거리 노선으로 들어올 수 있는 LCC 항공사의 항공 잠재적인 항공사 경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은 티웨이 항공, 에어프레미아가 유력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플라이 강원이 이제 조금 이제 A330-300이라는 장거리 여객기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티웨이 항공 대표이사님도 이제 기단을 50기로 늘리고 30기는 중단거리, 20기는 장거리 여객기를 도입하겠다고 비전도 선포를 했었고요. 에어프레미아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이제 마케팅을 하는 소구점도 중장거리 노선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마케팅을 걸고 있어가지고 두 항공사가 제일 유력합니다. 네. 이제 플라이 강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끼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그 TA 항공 상장이 돼 있고 네. 나머지 두 회사도 상장이 돼 있나요? 아 그러지 않습니다. 아, 에어프레미아 플라이 강원은 신생 LCC입니다. 네, 네. 이제 코로나가 지나는 2년 동안에 LCC 세 군데가 생겨났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상장돼 있는 회사 중에서는 TA 항공이 가장 그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회를 좀 빨리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TA 항공은 제가 그 이해하기로 한번 증자를 하려고 그러다가 대주주가 증자를 포기해서 못했다가 그 사모펀드가 들어갔죠. 그죠? 사모펀드가 들어가서 증자를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재는 어디가 지금 대주주인가요? 지금은 여전히 예림당 쪽이 이제 TA 홀딩스가 대주주로 네. 가지고는 있는데. 네. 제주항공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경그룹이 돈도 많고 네. 여객기 산업에 의지도 있다 보니까 유상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TA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도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유상증자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PEF도 이제 참여를 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업계분들을 만나면서 뒷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왜 PEF가 TA 항공에 들어갔을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주항공에서는 모회사의 의지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들어갈 틈이 없었고 TA 항공 쪽에서는 그래도 모회사가 조금 재정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PEF가 들어갈 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PEF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JKL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 JKL이 맞습니다. 과거에 하림하고 같이 해서 그 지금 팬오션이죠. 네. 그 해운사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었던 회사거든요. 아마 그런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도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려울 때 항공사에 크게 투자를 해가지고 네. 그런 기억이 있어서 비슷한 스킴으로 투자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해운사들이 다 어려워서 막 워크아웃 들어가고 힘들었는데 그때 네.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아마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TA 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번에 유상증자나 이런 건 다 이제 자금 조달은 다 된 건가요? 네, 그래서 1분기에 유상증자를 끝냈었고요. 네. 보통 항공사가 유상증자를 하면 1년 정도 운영 자금을 벌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정도는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고요. 다른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 진에어가 있는데 그 항공사들은 작년 3분기, 4분기에 유상증자를 한 번씩 했습니다. 근데 제주항공 측에서는 이제 채권 조달도 하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그래도 유상증자 리스크는 좀 낮아 보이는데 진에어는 저는 좀 물음표인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까지 계속 영업 적자가 이어지면은 그래도 자본 조달 리스크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에어가 대한항공 계열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진에어하고 에어부산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는 다시 팔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FSC가 합병이 되고 진에어,
대한항공 산하의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부산, 에어서울은 아시아나항공 쪽입니다. 3개 LCC가 모여가지고 이제 통합 LCC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팔 계획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